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이제 주말에 방송을 좀 쉬는 동안에 최지만 선수와 관련한 그런 국대와 관련한 언급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최지만 선수의 나이 때문에 최지만 선수는 지금 국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병역법 위반이 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다들 생각을 한 거지. 시민권을 땄거나 아니면 다른 부상 때문에 면제가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대은 선수도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 프리미어 12가 다음 내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본선 티켓이 있는 거잖아요. 이 프리미어 12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대만보다 무조건 잘해야?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 몇 라운드 우린 최소 2라운드 진출을 하고 대만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몇위 안에 들면서. 그두 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을 해야 되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결승전에서 대만하고 붙어서 대만한테 지면, 우리는 올림픽 본선 진출권 못 따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봄에 스프링 캠프 시즌 때, 올림픽 예선을 또 해야 돼요. 하여간 그렇다 보니까 이번 프리미어 12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야. 도쿄올림픽, 병역 혜택이 걸려있는 대회잖아. 그게 걸려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김경문 국대 감독한테 물어본 거지. 최지만 선수가 올림픽에서 병역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문제는 프리미어 12 자체가 40인 로스터에 들어야지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템파베이 레이스 쪽에서는 한번 생각은 해보겠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김경문 감독이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오지환 선수 뭐 이런 경우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김경문 선수가 감독이 직접 언급을 한 거예요. 최지만 선수의 경우는 일단 병역은 면제다. 왜냐면 하도 이그국 올림픽에 연결되는 국대다 보니까 그런 병역 문제 때문에 나이도 있고 병역도 그렇고 하니까 이제 얘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최지만 선수의 경우는 속 시원하게 이번에 그 문제가 풀렸어요. 면제. 최지만 선수는 현재 그 병역 면제가 확인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 면제의 원인은, 면제 사유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부상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부상이었냐면요. 허리? 허리 쪽에 알수 없는 통증이 있었고, 결국 부상을,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류현진 선수가 어깨 수술할 때 그랬잖아요. 계속 아픈데, 아픈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결국 수술을 해서 원인을 찾아냈었죠. 류현진 선수의 관절 와순 봉합을 하게 된. 그러니까 그 관절 와순을 파열 정도는 되게 가벼웠는데, 어쨌든 어깨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 어깨 수술이 굉장히 잘된 스타일이에요. 하여간 그랬었는데, 이제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도 결국 허리에 수술을 했어요. 원래 최지만 선수가 포수 출신이었고, 원래 포수 출신이었는데, 계속 그 허리에 부상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허리하고 그 꼬리뼈? 하여간 그쪽에 뭔가 좀 골절이 있었대요. 그거를 수술을 했고, 그 수술 치료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도 잠을 편하게 못 잔대요. 잘 때마다 막 옆으로 돌아서 자야 되고, 내가 이게 허리가 아파서 살잖아.
나도 지금 허리 아픈 쪽이 그 허리 아래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허리 아래쪽에서 그 엉덩이 위쪽, 엉덩이 위하고 그 허리 사이에 그 보통 그 뭐냐 그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짜증나는 그 시기에 많이 아프다고 하는 그쪽이 아마 나도 아픈가 봐. 아, 물론 나는 그한 달에 한 번씩 그 짜증나는 그 마법사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어쨌든 최지만 선수는 그쪽 부위에 이제 지금도 그 부상 후유증을 겪고 있고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포수를 포기했어요.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너스에 입단할 때까지만 해도 포수였는데 결국 그 수술을 하고 나서 포수를 포기를 했고 결국은 이제 그 5급 판정 받아가지고 일단은 평시에는 면제예요. 전시에는 이제 그 근로 지원을 가요. 그러니까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4급이 원래 보충력이잖아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원래 보충력이거든요. 근데 보충력들은 전시에는 총을 잡아요. 보충력들은 전시에는 총을 잡는데 전시가 아닐 때는 면제예요. 하여간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최지만 선수는 그 결국 예상했던 대로 그 포수 시절의 그 부상 때문에 포수를 포기하게 될 정도로 그래서 면제를 받았다. 포수를 포기하고 1루수로 전향을 했고, 그래서 면제를 받았고, 그래서 면제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최지만 선수하고 관련한 프로필을 검색을 하면 이제 그 병역 프로필에 대해서 면제라고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뭐 부상으로 면제니까. 뭐 합법적인 면제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어. 근데 이제 병역 문제와는 관계없이 그 김경문 감독은 이제 그 왼손 타자 1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뽑고 싶다고 한 거예요. 지금 국대 1루수가 박병호 선수잖아요. 근데 박병호 선수가 오른손 타자면 그 약간 이제 플래툰 형식으로 보통 대표팀 뽑을 때그 포지션별로 두 명씩을 뽑는다고 하면 플래툰으로 뽑잖아요. 보통은 플래툰을 뽑으니까 그래서 이제 왼손 타자로 최지만 선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하고 그런 급이 맞는 왼손 타자 1루수를 지금 국대에서 못 찾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최지만 선수가 일단은 기본 원칙적으로 40인 로스터에 포함이 돼 있으면 못 나가요. 근데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그렇게 지침을 정해져 버렸으니까 아마 차출은 현실적으로 힘들 거예요. 일단 템파베이 레이스 측에서 최지만 선수를 방출을 시키지 않는 한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에 대해서 지금 마이너리그 옵션이 한번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이너리그 옵션이 한 번이 남아있는데, 그, 최지만 선수의 그 마이너리그 옵션이, 일단은 2015년에, 아니, 2016년이었을 거예요. 2016년에, 그, LA 에인저스 룰5 드래프트 때, 일단은, 룰5 드래프트 지명된 선수는 원래 1년 동안 그 선수에 대한 보유권을 갖고 있으려면 25인 로스터에 있어야 되거든요. 빼려면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를 시키거나 아니면 원소속 팀으로 복귀를 시켜야 되거든.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양도지명 공시를 하면. 그러면 그 보유권을 양도하는 거잖아. 그러면 다른 팀이 그때 클레임을 걸고 데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도지명 선수로 그 공시된 선수를 데려가면요. 그팀 역시 데리고 있으려면 40인 로스터에서 못 빼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기량이 떨어져서 양도 지명이 되면, 보통 그 양도 지명 그 기간 동안에, 그 데려가는 팀이 없으면 그 팀에 마이너리그로 가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그걸 한번 썼고, 2017년에 양키스에서도 그 방법이 한번 있었을 거예요. 아니다, 2016년 때는 그 마이너리그 옵션이 한번 적용을 안 받은 건가? 그러니까 2018년에는 마이너리그 옵션이 있었고, 어쨌든 일단 마이너리그 옵션이 거의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최지만 선수가 이제 올 시즌이 끝나면요, 이제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갖추게 돼요.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갖추면요, 그 전에 마이너리그에 내려간 횟수에 관계없이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생겨요. 그 신청 자격을 얻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내리고 싶으면 로스터에서 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프리미어 12를 그런 문제로 내보내게 되면요, 양도지명 선수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FA로 나가거나. 그냥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프리미어 12를 나가고 싶으면요, FA 자격을 얻은 메이저리그 선수면요, 자, FA 자격을 얻으면 FA 신청을 하는 그 시점부터 그 팀의 40일 로스터에서 샥 빠져요. 그 팀의 40일 로스터에서 빠지게 되는 거야. FA 신청 기간 동안은.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는 시점에 그 팀의 새로운 로스터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FA 시장에 나와 있는 기간 동안에 프리미어 12에 나가는 건 상관이 없어. 그것도 웃기죠. 하여간 뭐 그렇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로스터 관련 제한이 없어요. 그건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주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지금 최지만 선수에 대해서, 이게 좀한 가지 관대하게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있어요. 약물 복용. 이게 지금 김재환 선수나 최진행 선수가 그 약물이 한번 걸렸었잖아. 근데 이제 두팀다 김재환 선수는 그때 이제 뭐냐 퓨처스 리그에 있었다고 치고, 퓨처스 리그에 있었으면서 거기에다 이제 오프시즌 때 걸렸다는 이유로 다음에 뭐 스프링 캠프 때안 데리고 가는 뭐그 정도로 끝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최진행 선수도 그때 아마 50경기였나? 50경기로 아마 끝났을 거예요. 최진행 선수는 조금 그래 무거웠다 쳐. 근데 그 다음에 근데 지금 메이저리그의 지금 약물 규제는 첫 번째 적발되면 80경기예요. 그두 번째 경기가 그 162경기 그 시즌 통째 더하기 포스트 시즌 금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가 풀리더라도 그해 포스트 시즌에 못 나가요. 징계 때문에 일단 못 나가고요. 하여간 그런데 뭐냐.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출전 정지 징계가 50% 100%야. 그래서 그에 상응하게끔 70경기 144경기 제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 근데 이제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가 약물 이력이 한번 걸렸던 적이 있어요. 마이너리그 시절에. 아마 내가 알기로 2014년인가 2015년인가 한번 걸렸어. 내가 알기로 2015년에 한번 걸렸을 거예요. 그거 때문에 최지만 선수가
50경기 징계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최지만 선수가 왜 그때는 50경기가 됐냐면, A로드는 2014년 때, 162경기를 징계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A로드가 그때 162경기였는데, 그때 162경기였는데, 162경기. 근데 그 시점 때 약물 관련 제재가 원래는 두 번째가, 첫 번째가 50경기, 두 번째가 100경기였고, 그 시점쯤에 이제 80경기, 162경기로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아마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가 내가 알기로 아마 확대되기 딱그 시점, 그 직전에 그 적용을 받은 거여가지고, 그래서 아마 50경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최지만 선수가 50경기 징계 이력이 있어가지고, 징계 이력이 있는 선수를 국가대표에 뽑아야 되나? 약간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분명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치료가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약물을 자기가 확인을 했어야지. 제대로 확인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치료한다고 복용하는 경우가 이게 약간 그 돌팔이 의사이고 돌팔이 약사가 있어요. 선수를 엿먹이려고 막 그렇게 금지 약물을 섞어서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럼 엿되는 거야. 선수 엿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최지만 선수는 뭐가 됐든 일단 징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면죄부는 없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김재환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또 아시안게임 때 뽑혔어. 김재환 선수는 작년 또 아시안게임 때또 뽑혔으니까, 이제 하여간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제 생각을 얘기를 하자면요. 제 생각은 뽑으면 안 된다예요. 일단 앞으로 그런 징계 선수에 대한 형평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최지만 선수의 국대 선발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이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대은 선수처럼 그렇게 프리미어 출전으로 인해서 그런 그 2년 유예 기간 그 예외 조항에 그거 맞는 것도 없잖아요. 물론 이대은 선수 같은 경우도 군경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퓨처스 리그 2년은 뛸수 있었지만, 군복무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최지만 선수는 이제 부상 때문에 면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최지만 선수는 아마 KBO 리그 선수로 오고 싶을 때 아마 이제 못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가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이 진짜 중요해지는 게, 앞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선수인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오래 못 보여준다면, 그거와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지만 선수의 국대 선발은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징계 이력이 있는 선수를 국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런 원칙이 아직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그건 있죠.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3년 이상의 자격 정지 이력이 있으면 국대 영구 자격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키움 히어로즈의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서 일단은 그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는 3년 그 자격 정지, 국대 영구 실격 시켜버렸거든요. 야구 소프트볼 협회는. 그래서 이제 안우진 선수도 못 뽑혀요. 안우진이 이제 학교폭력했던 그 대가로 이제 그 뽑힐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안우진은요 꼼짝없이 군대 가야 돼. 근데 과연 그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선수를 군경팀에서 뽑아줄까요? 인성을 봐야 되는데 안우진은 그냥 이제 현역 가야지. 안우진은 현역 가야지. 총잡고 뛰어야지. 뭐 아니면 나중에 뭐 부상 같은 거라도 뭐 선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투수 혹사로 뭐 팔꿈치 아작났다 그래가서 팔꿈치 인대파열로 뭐 사회복무용 갈 수는 팔꿈치 인대파열되면 보통 공익이거든요. 아 근데 이승엽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그 팔꿈치 부상 때문에 면제였어요. 애가 그랬었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죠. 일단 그래, 이제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깔끔해요.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최지만 선수는 깨끗해요. 하지만 더 이제 근본적인, 하필이면 약물이에요. 좀 꺼림칙하게 약물이야. 제가 약물 복용 이력 있는 선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죠? 제가 그 기아 타이거즈 올해부터 응원팀으로 공식적으로 명시를 하고 이제 방송을 하지만 뭐냐 작년까지 기아 타이거즈에서 뛰었던 헥터 노엣이 있죠. 헥터 노엣이도 약물 이력이 있어요. 마이너리그에서 양키스 마이너리그에서 약물을 걸린 적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까였죠. 그래가지고 2017년에 타이거즈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때 그때 양현종 선수는 MVP가 됐는데 헥터 노에시는 결국 MVP 못 됐어요. 헥터는 약물 때문에 그 약물 때문에 사람들이 다 표를 안 줬어. 헥터는 다 약물 때문에 표안 줬어요. 그래서 물론 헥터가 좋은 선수였던 건 맞는데 좀 이제 약물 때문에 약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좀그 별표를 걸었죠. 그 뭐냐 그 KB 리포트에서 제공하는 그 세이버 매트리션 있죠. 그 세이버 매트리션에서는요 그래서 그 양모의 이력 있는 선수들 징계 이력 있는 선수들한테는 그 랭킹 표시할 때 별표 붙이거든요. 참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어쩌겠어요. 그런 금지 약물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냐 좀 자기가 챙기지 못한 거는 그건 본인 책임이지.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최지만 선수가 국대에 뽑히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나중에 KBO 리그 오고 싶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해외파 특별 지명이 이런 게뭐 한번 또 생기고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뭐 나중에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가 나중에 그런 추신수 선수처럼 진짜 그런 위상을 많이 드높이는 그런 거를 기록을 뭔가 세웠다. 그러면 KBO 리그 차원에서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리그 차원에서. 예외 조항을 풀까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좀 그런 예외 조항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에 대해서.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으면 메이저리그 직행을 할 경우는 나중에 복귀할 때 2년 동안 KBO 리그 1군에서 못 뛰고 그 국대로서 기여를 한 적이 있는 선수의 경우는 퓨처스 리그에서 뛸수 있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군복무하라고. 근데
예외 선수들을 좀 이제 좀 적용을 시켜줄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상 때문에 면제가 된 선수들이나 아니면 이제 정말 그 국대에 헌신해 가지고 그 국대에 헌신해서 병역 혜택을 받았던 선수인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예외 조항을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메이저리그에서 추신수 선수처럼 그 메이저리그에서 서비스 타임 10년 이상. 추신수 선수가 지금 이제 모든 구단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거든요. 모든 구단에 대한 트레이드 거부권이 이제 생겼어요. 추신수 선수가 이제 서비스 타임을 풀로 채운 적이 별로 없어서. 풀로 채운 적이 별로 없어서 이제야 생겼는데, 그 모든 구단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한 10시즌 이상 보낸 선수들에 대해서는 그런 2년 유예 조항을 풀어주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정 기준 한 진짜 몇년 이상 정말 길게 보내고 온 선수들에 대해서는 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병역 문제까지 어떻게 손을 본 선수들이거든. 병역 문제까지 해결을 한 해외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 대해서는 좀 해결책을 좀 줘야 한다고 봐요. 아니면 그런 프리미어십이 이럴 때 프리미어십이나 올림픽 아니면 아시안 게임 이럴 때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한번 써보는 거야. 이제 앞으로 그 프리미어십이하고 올림픽 때는 뭐냐 1군 선수들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이제 아마 그 아시안 게임 때는요 1군 선수들 아마 안쓸 거예요. 왜냐면 1군 리그가 이제 중단 안 한다고 그랬거든. 아시안 게임 한다고 해서 시즌 중단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팀 선수 차출하는 거는 팀에서 책임질 일이야. 그러면 이제 프로팀에서 1군 선수도 보낼까요? 주전급들을? 시즌 해야 되는데? 뭐, 병역 문제가 진짜 필요하면 보낼 수도 있겠지. 근데, 시즌을 해야 된다고 되면 이제 아마 안 보낼 거예요. 보통 팀에서는. 군필들 안 보내겠지. 그런 문제가 아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국제대회 때에 대해서 물론 아시안 게임은 솔직히 퓨처스리그 선수들로 보내도 그래야 급이 맞을 거야. 대학 선수들하고 퓨처스리그 선수들을 보내줘야지. 그래서 그 젊은 유망주 선수들 군 문제 해결해주고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보기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하여간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자, 그러면 일단은 최지만 선수 건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